밀어치기, 깎아치기, 밀어치기 등 다양한 기술 수호법들을 소유한 선수로서 박영순 선수에게도 몹시 까다로운 대상이었습니다. 지난 시기 국제 경기들에서 박영순 선수는 이미 그와 여러 번 경기를 해보았으나 그때마다 매번 힘들게 5회전까지 경기를 했는데 이길 때도 있었고 질 때도 있었습니다. 중국 감독은 전번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장립이 실패한 조건에서 이번에는 발신애를 어떻게 하나 결승 경기에 진출시켜보려고 했습니다. 때문에 경기는 처음부터 격렬했습니다. 심한 회전 변화로 상대방을 감쪽같이 속이는 갈신의 수법을 재빨리 판단한 박영순 선수는 그에 대처한 타격을 연속화했습니다. 갈신의 선수의 속임수를 박영순 선수는 영리했습니다. 세계 탁구 선수권 보유자의 세련된 기술은 관중들을 비상히 흥분시켰습니다. 박영순 선수는 갈신의 선수와의 경기를 대담하게 앞서 나가는 전술로 진행하여 상대가 조급성에 사로잡혀 고둥지둥하게 만들므로써 그를 끝내 3대1로 굴복시키고야 말았습니다.